식용나물로 착각하기 쉬운 독초들을 살펴볼까요? 쌈채소로 인기 있는 곰치는 잎이 부드럽고 고운 털이 있으며 광택이 없는데 곰치와 닮은 독초 동이나물은 잎이 두껍고 빳빳하며 잎의 앞뒷면에 광택이 있습니다. 또 식용나물인 머위가 연녹색에 윤기가 없고 털이 없는 반면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에 윤기가 있고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밥색, 동이나물, 털머위 등 이러한 독초를 먹으면 구토, 설사, 복통 증세와 함께 근육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식용나물과 독초들, 과연 동물 친구들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한데요? 풀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바로 대표적인 초식동물, 호주의 혈통을 가진 보호개량 염소. 아, 멋있네요. 평소 염소들은 어떤 동물인가요? 염소 지능 높아요.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데도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이용하거나 뿔을 이용해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먹곤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영리하다고 느껴요. 염소가 그렇게 똑똑하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어디 한번 관찰해볼까요? 일단 염소가 좋아하는 건초를 맛보게 하는 사육사. 그리고 염소가 맛본 이 건초를 축사 안에 넣은 후 밖에서 잠금장치를 걸어 문을 잠굽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육사. 그리고 그런 사육사의 모습을 지켜보는 염소. 사육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염소들이 갑자기 분주해지는데요. 갔냐? 간 것 같은데? 자, 그럼 생동기 씨. 축사에 잠금장치를 연 염소. 건초를 먹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염소, 과연 독초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겠죠. 실험에 사용할 독초는 간과 폐를 상하게 하고 다량 복용 시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털머위. 지금부터 식용나물 머위와 독초 털머위 중 염소가 어떤 풀을 먹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실험맨이 두고 간 풀을 발견한 염소들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데요. 먼저 식용나물인 머위 쪽으로 다가와 냄새를 맡다가 맛있게 먹기 시작합니다. 예쁘게 먹어요. 향긋하니 맛있네. 이번에는 독초인 털머위 발견. 과연 독초인 털머위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긴 가네요. 가네요. 일단 냄새를 맡기 맞아요? 시작합니다. 냄새가 이상한데? 또 다른 염소가 다가와 독초 털머위의 냄새를 맡아보는데요. 두 번째 염소도 독초인 털머위를 외면한 채 가버립니다. 그렇게 독초인 털머위는 외면한 채 식용나물인 머위만 먹은 염소들. 머위는 먹는다는 게 더 신기해요. 염소는 독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소 화이팅! 또 다른 풀 전문가를 찾아온 이곳은 자유롭게 초원을 뛰놀며 자연의 풀을 먹고 자라는 젖소가 있는 곳. 과연 소도 식용나물과 독초를 함께 줬을 때 구분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실험에 사용할 독초는 곰치와 닮은 동이나물. 먹으면 복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식용나물인 곰치와 독초인 동이나물을 소들이 평소 이용하는 먹이통에 넣어두는 실험맨. 과연 소들은 어떤 풀을 먹을까요? 먹이통 속 풀을 발견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소들. 뭘 두고 가신 것 같은데? 뭐냐? 선물이냐? 소들이 신중하네요.
굉장히. 먼저 독초인 동이나물에 코를 바짝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소. 먹으면 안 돼.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안 돼, 안 돼. 혀를 날름거리며 이 파리를 살짝 핥아봅니다. 손가락이 다르니까 또. 어머 안 돼. 아무래도 냄새가 수상한데.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소. 아, 다행이에요. 뒤이어 다른 소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 식용나물인 곰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네. 기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어느새 곰치를 다 먹은 소. 그때 옆에 있는 독초 동이나물 발견. 살짝 냄새를 맡더니. 어떻게 알지?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데요. 아니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외국인은 호기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 냄새를 맡듯이 풀 같은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냄새로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도 식용나물과 독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에 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다는 토종 한국 토끼들을 만나봤습니다. 밥 먹기 전에는 깨끗이 세수부터. 얼마나 풀을 좋아하는지 남이 먹는 것까지 빼앗아 먹을 정도인데요. 자, 그럼 토끼도 독초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이팅! 식용나물인 곰치와 독초인 동이나물을 토끼 앞에 두고 나가는 실험맨. 풀보다는 낯선 카메라에 먼저 관심을 갖는데요. 우와, 나 이쁘게 나와요? 일단은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토끼. 그때 실험맨이 두고 간 식용나물 곰치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어? 어디 보자. 오, 이게 뭐야? 우와! 이건 내가 좋아하는 풀이잖아, 풀! 망설임 없이 식용나물을 골라 먹은 토끼. 혹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독초인 동이나물 쪽으로 먼저 다가가는데요. 이제 색이나 모양을 봐서는 잘 모르나 봐요. 오! 설마 먹었다? 안 돼! 어머, 내 실수, 내 실수. 이쪽이 아니었네. 이게 아니네. 재빨리 식용나물인 곰치 쪽으로 옮겨와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토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식용나물인 머위와 독초인 털머위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과연 세 번 모두 독초 구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먼저 독초인 털모이 쪽으로 가는 토끼. 살짝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어? 뭐야, 뭐 이런 걸 갖다 놨어 누가. 이거지 이거. 맛있다 맛있다. 모양이 거의 똑같은데 모양을 보니 무려 세 번의 실험 모두 독초 구분에 성공한 토끼. 이렇게 동물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독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